이겨내지 못하면서. 예. 이제 응고디나이 선수는 만약에 한 두 세트만 더 따내게 되면 더욱더 사실 집중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10이닝과 11이닝 공타가 너무나도 아쉬웠던 강성호 선수였는데요. 이제 2세트 초구를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빗겨치기 공략을 하지 않네요. 예. 뒤돌리기로. 앞서 응고디나이 선수는 키스가 났는데 네, 직접 공략하면서 득점 성공하고 있는 강성호. 5 쿠션으로 공략했을 때보다 직접 공략하는 게 키스의 위험이 더 적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강한 스피드를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오는 그런 공격이 됐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배치군요. 그렇죠. 기름 많은데. 가장 편한 게 빗겨치기인데 오늘 두 선수가 아예 빗겨치기를 네, 보지 않고 있다는 거. 돌렸고. 네. 어우. 예. 살짝 짧았습니다. 한 점. 우상단 코너로 정확하게 돌리긴 했는데. 지금 이 배치에서 이제 붙어 있는 공을 이목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붙어 있는 공을 먼저 공략해서는 좀 각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편하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공이 붙어 있는 응고디나이입니다. 빗각에서 오, 옆돌리기가 아닌, 네, 빗겨치기. 짧았습니다. 지금 회전량을 상당히 많이 뺀 진행이었죠. 조절을 참 잘해줬는데, 그래도 짧게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회전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무조건 짧아지는 네. 각도였기 때문에, 뱅크샷 터뜨리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왼쪽 상단에서 당점을 사용을 했고요. 강하게 밀어치면서 오히려 각도를 커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히는 네, 강한 스트로크 정확하게 명중이 됐습니다. 붙어있는 흰공 쪽으로. 네, 지금 앞돌리기 짧게인데요. 내공 컨트롤 하기가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 짧아집니다. 네. 끝점까지 3점 더 추가합니다. 연속 석점.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자, 붙어있는 공을 일목적구 선택을 했는데 지금 짧아지는 각도, 당점 사용을 상당히 잘해준 또 득점이 됐습니다. 아, 지금 대회전은 정말 코너 쪽으로 돌아나오지 않으면 좀 어려운. 네. 오히려 스피드, 짧게 봤을까요? 그렇죠. 짧게 네. 봤는데 지금 이 정도 스피드 가지고도 나오지 않아요. 공격 응급 있나요? 석점 득점하면서 강성호 선수가 4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전량이 줄여준 상태에서 코너를 바짝 돌아야만 지금 저 빨간 공의 위치로 진행이 되는 득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대회전이었습니다. 네. 자연스레 강성호 선수 수비가 됐는데 자, 더블 쿠션. 내려가질 않네요.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응고딘나이의 공입니다.
응고딘나이 선수의 이제 득점이 조금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강성호 선수 조금 더 달아나 줘야죠. 예. 오히려 중심에서 약간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회전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중심에서 사용이 됐던 당점 사용. 와. 오! 네. 네! 득점 좋습니다. 성공! 아우, 지금 이렇게 좁은 쪽에서 자, 횡단이 만들어졌죠. 예. 짧은 쪽에서 거의 세워치듯 때리면서 횡단. 네, 아주 예민한 각도 득점을 해줬고요. 지금 같은 배치에서도 장축으로 횡단, 대회전. 지금 회전이 약간 들어간 걸로 봐서는 대회전이 아닌가. 오, 네, 횡단인데요. 횡단인. 네. 아, 살짝 넘어가네요. 한점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 공과 빨간 공을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략을 하는 부분은 득점 확률이 좁은 각에서 사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각도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히는 시도들. 네. 강성호 선수가 지금 뭐 수준 높은 그런 선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에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 오, 내려왔네요. 득점입니다. 1점. 응고딘나이가 횡단과 이 더블 쿠션 공략에서 1세트부터 조금 좀 애를 먹었는데 하나 득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지금 5 쿠션으로 득점이 됐죠. 예. 조금은 운이 좀 따라졌다. 네. 대부분 딱 3 아니면 4에서 이제 득점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자, 응고딘나이 선수. 일단 그렇게 어려웠지만 득점에 성공을 했고 뒤돌리기. 아, 지금 아주 연속 득점까지. 날카로운 포인트 두께 공략. 시작합니다. 2점. 네, 또 득점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음 공 배치까지. 지금 이 얇은 두께 아니고서는 사실 득점이 되기 쉽지 않은 뒤돌리기 배치였는데 맞춰내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빨간 공 먼저 보내놨고요. 네, 1점, 변속 석점. 3점. 빨간 공은 횡단이 되고 상단 코너 예. 쪽으로 이동이 됐던 포지션 플레이. 다음 공까지도 역시 무난해 보이는. 옆돌리기. 두꺼운 두께였지만 회전량을 빼면서 시도가 됐죠. 네. 아, 네. 그리고 다음 공 4점. 배치까지 연속 넉 1점. 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고딘나이. 곧바로 빨간 공 쪽으로 엎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하게 진입이 됐지만 빨간 공 오히려 뒤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배치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노란 공 봤다가 다시 빨간 공 쪽으로. 옆돌리기. 자, 지금 노란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살짝 긴 방향이죠. 5 쿠션 득점. 네. 득점됩니다. 동점 포인트 타이런. 장타를 터뜨리고 있는 응고딘나이 선수입니다. 스코어 5대 5를 만들고 있습니다. 응고딘나이 선수가 지금 장타율이 엄청납니다. 평균이 원래 9.8%, 10%에 가깝 예. 평균인데 이번 대회에서 15.7%거든요. 그만큼 한번 공격이 터질 때 무조건 장타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연속 6점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뒷겨치기로 득점. 그리고 또 다음 공까지. 지금 PBA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이 10% 살짝 넘는 한 13% 14% 기록이 나와주는데 지금 그 기록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높게 나오고 있어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네. 5 쿠션. 세밀하죠. 연속 7점. 7점. 쿠션. 노란 공 움직임 보시면 내 공보다 먼저 아래쪽으로 보내놓는 키스 타이밍을 딱 만들어주고 그리고 득점까지. 확실하게 키스를 제거하는 모습도 좋고요. 지금 포지션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옆 돌리기. 지금은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아래쪽 코너를 돌려야죠. 빨간 공을. 네, 이렇게 돌려놓고 그리고 득점. 네. 연속 8점. 8점. 강성호 선수의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응고딘나이의 장타가 터지면서 그 기세를 응고딘나이가 완전히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얇게 진행이 되면서 내공이 살짝 짧았어요. 예. 키스 빼내고 득점까지 됐는데 지금 배치가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임아웃 요청. 저 노란 공 쪽으로 지금 뱅크샷은 좀 쉬워 보이지가 않죠. 빨간 공을 원뱅크로 걸어서 예. 짧은 각을 시도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떨어지는 지점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 노란 공 쪽으로 계속 네, 지금 응고딘나이 선수 예. 계속해서 노란 공 쪽이에요. 그건 왼쪽인데 뱅크샷이 아닌데요. 비껴치기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앞돌리기를 구사를 했군요. 네, 앞돌리기를 지금보다 더 짧은 각으로 예. 최대한 코너 쪽으로 보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좀 꽤 났습니다. 예. 예. 많이 얇은 두께에 맞았고요. 지금보다 더 짧게 와서 거기서부터 횡단식으로 가려고 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리버스 형태로 리버스 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죠. 뭔가 확률상으로는 선택이 좀 좋지 못했고요. 강성호 선수가 오래 앉아있다 나왔는데 앞돌리기. 아하. 다시 공격권 응고딘나이. 아 정말 조금 모자랐네. 진행. 지금 회전량도 잘 살려줬고 순간적으로 각도 끌어내는 네. 어느 정도 지금 딱 득점이 될 걸로 보여졌지만 네, 살짝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대회전. 네. 제 앞돌리기 형식으로 대회전을 구사를 했죠. 충분히 있습니다. 나이스 샷. 사실 뭐 장타의 효과라는 게 이제 그 기세를 가져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상대를 좀 오래 앉아 있게 큐를 못 만지게 만드는 효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이 굳죠. 예. 상대 선수는 뭐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의 온도도 식고 네. 팔 상태가 굳어집니다. 예.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되면 좋은 배치가 나와도 놓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죠. 그러니까요. 뱅크샷까지. 3점. 연속 석점. 11대5. 결국 강성호 선수의 앞선 이닝이 또
그런 점 때문에 좀 득점이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이어서 이제 응고딘나이가 석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선수가 어제보다는 아직은 지금 조금 덜 풀려있는 모습인데, 예. 어제 최원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또 다득점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최원준 선수를 조금 힘들게 해줬고. 비껴치기 4쿠션. 네. 그렇죠? 연속 넉점. 4점? 사실 응고디나이 선수 평균 득점만 봐서는 지금 PBA 정상권에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만큼 득점력이 높은 선수인데, 오늘 강성훈 선수가 응고디나이 선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초반에 무조건 다득점이 한두 번 이상은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 오늘 경기 쉽지 않아요. 3뱅크 성공하면 셋 포인트. 아, 네. 약간 부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강성훈의 공격. 12대 5. 내공의 출발 각도가 사실 모자라는 각도였죠. 지금 코너를 바짝 돌려내면서 최대각을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최대각이 잘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예. 강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무기가 하나 있죠. 뱅크샷. 그 무기가 반드시 좀 통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네. 와. 아, 이렇게 네. 빠져나갑니다. 다시 공격, 응고딘나이.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네. 99.8%까지는 맞춰낸 것 같은데. 이 3쿠션이라는 종목, 이 당구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진행은 누구나 좀 시켜 줄 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득점이 안 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닝이 넘어가고 투뱅크 보면, 전혀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 오! 자, 오, 빨간 공이 가는데요? 아, 아하, 예. 네. 살짝만 다르게 맞았으면 또, 예. 그렇죠. 무조건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예. 있었죠. 회전이 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너무 두꺼운 두께. 아, 그리고 빨간 공이, 네. 진기명기 한번 볼 뻔했는데. 그렇죠. 하얀 공, 네, 두께가 살짝 두껍게 진행이 됐고요. 되돌리기. 되돌리기. 아, 안 풀리네요, 강성호 선수. 강성호 선수가 그나마 뱅크샷 비중도 높고 득점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연결이 돼야죠. 연속 그런데, 두 이닝 지금 뱅크샷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스스로도, 아, 너무 안 되고 있는 그런 표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얇은 두께로 끌어줘야죠. 오, 역 돌리기. 확실하게 두껍게. 네, 스핀은 뭐 완벽하게 또 걸려있기 때문에. 네, 네. 득점 성공. 나이스 큐. 2세트 두 점을 남겨두고 있는 응고딘나이. 오늘 응고딘나이 선수 이런 스핀볼 형태는 예술이네요. 예. 네.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노란 공이 네, 보이는 걸로 비껴치기 공략. 지금 너무 두꺼웠어요. 예. 없습니다.
강성호 선수도 이번 대회 하이런이 10석점, 13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경기에서도 역시 연속 득점이 많았다 또 말씀을 해 네. 주시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응고디나의 선수를 압도할 만한 그런 공격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뱅크샷. 이번에도 다시 한번 원뱅크 시도. 자, 걸렸고요. 아, 아. 네. 다시 공격, 시도는 응고디나요? 훌륭했는데 키스가 가로막습니다. 지금 원뱅크 같은 경우는 키스의 위험이 있어요. 네. 하얀 공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딱 맞나로 오네요. 네, 예. 내 공이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원뱅크 시도에서 득점을 만들려면 지금보다 좀 얇은 두께로 공략이 돼야 됐던 조금 어려움이 있는 배치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강성호 선수고, 3뱅크 시도하고 있는 응고딘나잇. 성공하면 세트 종료. 자, 득점이 세트를 나오네요.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응고딘나잇 선수가 2세트마저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나옵니다. 깔끔한 2세트. 네. 지금 강성호 시합가 3세트를 선수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지금 점수를 많은 먼저 노력을 쌓아줬는데 기울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득점 이후에 완벽하게 멈췄어요. 네. 에버리지에 있어서 좀큰 차이를 보이고 말았던 2세트였습니다. 응고딘나잇 선수의 뭐 장타 한 방이 또 이렇게 2세트를 네. 쉽게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결과로 이어졌네요. 2세트에서는 응고딘나잇 선수도 2개의 뱅크샷을 성공했습니다.